자, 블루 팀의 보경 그리고 레드 팀의 철구입니다. 자, 조합 얘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루시안 대 소나 그리고 케이틀린 대 남이에요. 일단은 라인전에 강력한 서포터를 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거기다 또 원딜들의 딜 교환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서포터를 골랐고 네. 힐을 좀 우선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측 서포터 둘 다 그렇습니다. 양팀 서포터의 실력은 거의 막상막하 아니겠습니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비슷하다고 것은... 봐야겠죠. 네. 네, 둘이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중요한 건 원딜들의 싸움이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철군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철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습할 때도 지금 네. 잘한다 예상 외로 잘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고 보겸님 항상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네. 좀 중요한 경기에서 싼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만약에 1대1 매치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무려 퀵비를 500개씩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500개씩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경기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라인전은 이제 2킬이 나게 되면 끝이 나고요. 네. 귀환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분이 되면은 바로 링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부시를 장악을 하고 있는 철구팀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루시안이 너프가 한 번 돼서 좀 케이틀린 상대로 약간 이전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소나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본인들의 시청자를 위한 퀵뷰 500개 윤택한 시청자 생활을 위한 그런 1대1 대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네. 보겸님이 철구님한테 진 적이 없다라고 네. 항상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거 지면 이때까지 이긴 거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순전히 라인전이라고 또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은 멘탈에 진짜 크게 손상이 옵니다. 어? 오, 이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금 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견제사. 자, 다시 한번 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킬을 먼저 되는 팀이 승리하게 되고요. 경기 시작 후 10분이 되게 되면 바론 지역에 대해서 강제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 타이밍은 단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견제 치열하죠. 결국 2랩을 먼저 찍는 쪽이 바텀에선 유리한데 일단 라인을 밀고 있는 건 철구팀이네요. 풍량 많이 달았어요. 철구 철구 딜 교환이 옛날 같지 않은데요. 오늘 또 철구님께서는 그 본인의 이런 어떤 편안한 그런 플레이를 위해서 네. 집에서 쓰는 키보드를 가져오셨거든요. 아, 그 키보드 냄새 나더라고요. 김치 네. 묻어있던데요. 김치 네. 뭐 밀가루 진짜 뭐 고춧가루 뭐 간장 콜라 안 묻은 게 네. 없어요. 이게 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철구님은 전프로 게이머잖아요. 예, 네, 경험이 있어요. 무대 경험이. 그렇죠. 불가마치고요. 불방울 서로 점화! 야, 점화를 높였습니다. 오, 딜기가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 와중에 갱스 서폿에 지금 체력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1랩 대 2랩 싸움인데 네. 지금 갱승 서폿도 위험했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철구님은 철구가 이게 본체가 아니라 키보드가 본체인 게 아닐까요?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자, 그래서 잠시 소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라인을 미는 쪽은 철구팀이에요. 팀 역시 2레벨 찍어줬고요.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팀 같은 경우에는 오, 지금 철구 잘하는데요. 훈양이 거의 딜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보경팀은 거의 소나가 원딜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딜 교환을 소나가 다 해주고 지금 CS가 이거 약간 네. 좀 뭔가 이상한데요? 그렇죠. 약 두 배 가까이 CS가 차이나고 있고요. CS가 뽑았어요. 스킬샷 적중률이 약 3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겸님. 이게 그나마 아래쪽에 CS가 표시가 안 돼서 다행이네요. 네. 여기다가 와드는 또 쓸데없이 필드에 박아버렸어요. 사실 CS 획득 개수는 경기와는 무관하겠으나 집에 한번 귀한 타임을 잡았을 때 아이템 격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CS는 원딜에게 자존심이죠. 아, 역시 이거 보시면은 루시안보다는 훈양의 소나가 딜을 많이 넣어주고 있어가지고 조경민 네.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만 좀 먹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라인을 당기고 있는 보겸팀 철구팀에서는 압박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펠 보유 상황이 네. 케이틀린은 전멸이 있고 보겸의 루시안 전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쿤냥 선수가 왜 이렇게 딜이 좋나 했는데 아이템으로 도란링을 들고 왔네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 골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체력 상태가 양팀 모두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귀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힐의 효율이 조금 더 좋은 소나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좀 빠르게 미는 쪽은 철구 팀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철구 팀은 4레벨, 보겸 팀은 3레벨입니다. 이렇게 돼서 10분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집에 귀환 한번 했을 때 아이템 격차 때문에 바론링에서 싸웠을 때 데미지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아, 격차가 약 2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아, 한 대 한 대 쳐서 딱 먹여주는 모습인데 못 먹었네요. 네, 익숙하잖아요. 예. 자, 계속해서 보호체력 많이 달았고요. 지금 이거 미래를 위해서 덫을 일부러 제거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계획된 플레이라고 저희가 포장을 해보도록 하죠. 긴장을 좀 하셨을 거예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이 침침하신지 덫을 그냥 밟아버리네. 고양이 좀 멋셔서 그렇죠. 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체력을 좀 소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루시안이 좀 공격적으로 좀 게임을 해줘도 될 것 같은 게 케이틀린의 네. 만화 보유량과 그리고 지금 나미가 체력과 만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쯤은 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 팀은 힘이 다 했어요. 반면에 소나는 아직까지는 싸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경기 시작한 지 6분 20초를 지나고 있고요. 자,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이냐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슬슬 점화도 돌아왔고 과감하게 한번 나가볼 만한 타이밍이 여태까지 참았던 걸 터뜨릴 때가 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철구 5레벨 구겸 이제 5레벨 같이 맞춰줍니다. 철구 갱승 서폿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화를 좀 아껴줘야 되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뭐 피스메이커를 쓴다던가 뭐 이런 상황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화를 좀 모으고 있죠. 10분까지 남은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이게 정비 기회가 한 번이다 보니까는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중간하게 정비할 거면 차라리 그냥 바로 타이밍을 보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오, 강해요. 진짜 세요. 아무리 너프가 됐다 하더라도 파워코 담당은 묵직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겸 팀에서 조금 라인을 밀어주는 모습이에요. 약속의 시간이 약 한 2분 4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이대로 귀환하면 철거가 좋거든요. 이거 남이 체력이 좀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길게는 혼자 다 해주고 있고요. 네, 그냥 체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아, 철구 스킬샷 적중률 좋아요. 확실한 건 원딜 싸움은 철구가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서포터에 있어서는 지금 쿵냥이 원딜 역할까지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밸런스로 만든 것 같고 또 딜교환.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론링으로 들어가면요 케이틀린 사정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인전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레벨 찍었어요. 이제 칼을 뽑아들어야 될 그런 시간이거든요. 자, 6레벨 먼저 찍었습니다. 일단은 보겸 쿤냥 조합도 6렙을 원하는 것 같네요. 아, 6렙을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론 지역에서 강제한타를 하겠다 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양팀다 지금 6렙의 궁극기만 놓고 보면은 소나의 크레센도가 나미의 헤일보다 좋아 보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얼려놓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헤일보다는 좀 판정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루시안과 케이틀린 간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 사정거리인데 저 바론 지역에서 그게 의미가 없죠. 사실 바론 지역에서 1대1 싸움이라면 모를까 2대1은 정말 로얄 럼블, 혼돈 오브 카오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일단 두 팀 다 지금 생각이 10분을 보고 가자 라는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귀한 타이밍 철구팀에서 먼저 잡았고요. 네, 맞춰서 또 보겸팀도 갑니다. 이러면은 아이템 보유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BF 소드. 자, 절실 소드 나와줬고요. 남이 이도란닝. 이도란의 체력 포션에 오도류 나왔어요. 오도류 이거 칼 꽂을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네. 네, 도란 칼이 사실 그렇게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지 이런 식으로 순전 1대1 싸움에서는 오도란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오도류 대 삼도류의 대결인데 네.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30초 이제 라인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바론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고요. 아, 근데 쿤냥 선수의 판단이 되게 좋은 게 그렇죠. 바론 가서 어차피 싸울 거면은 신발보다는 도란 방패가 더 좋죠. 그렇죠. 네, 신발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네. 자, 남은 시간은 10초. 자,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자, 물건 걸렸어요. 자, 체력
부장이 한 번! 보경이 막아줍니다. 10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심판의 5대 1위에서 아, 핑찍히네요.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서 가지고 왔던 포션은 지금 소비를 해서 체력을 채우는 모습이고 뭐 철군님 플레이가 역량했던 부분은 어차피 저쪽에서 난전이 일어났을 때 케이틀린의 비상향 발색이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거랑 나미의 물과목을 루시안이 전멸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케이틀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치면 반칙이에요. 때문에. 네, 약간 보전율 될 뻔했죠. 예, 이거 두 번 누적되면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링 안으로 강제적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어디 가서 예. 자, 5초 이상 링 밖으로 빠지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심판이 카드를 뽑겠죠. 그렇죠. 네, 카드가 사라지는 순간 네. 카드가 자, 사라지는 카드. 순간 자, 이거 눈치 잘 봐야 돼요. 크리스텐도 어떻게 피하죠? 눈치 잘 맞췄어요. 점점 불가보 센터가 센터 도망 맞췄어요. 세력상의 눈치 안 보여. 마무리합니다. 공장 전멸 닐러죠. 자, 선봉 마무리하면서 복경팀이 승리를 거둡니다. 야, 정말 찰나의 승부였어요. 단 한 수였거든요. 사실 철구의 플래시가 전멸이 소나의 크레센도를 피하려고 했는데 네. 소나의 움직임을 보지도 않고 그렇죠. 일단 선전멸이에요. 네. 사실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네. 선수분들에게 지금 큰 환호와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철구님은 약간 표정 썩었고요. 예, 보경님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자, 두 분 이제 자리에 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구님. 예. 네, 왜 졌나요? 아니, 그걸 물어보기 전에 저 바로 싸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예? 그 아프리카 이제 운영진에서 아, 그래요? 예, 만든 거죠. 일단 끝나고 아. 저 좀 볼게요. 아, 네. 네. 아니,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케이틀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장거리 유닛인데 네. 가까이 붙으면 루시아는 스킬도 쓰고 평타도 쓰고 네. 아무거나 다 쓰고 홍도 쓰고 케이트는 평타밖에 없어. 이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적으로. 베인 하시지 그랬어요. 여기서 아. 홀스님 마이크 좀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홀스님이 이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철구님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케이틀링은 안 골랐으면 되죠. 아, 예, 명확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정확하죠. 그렇게 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습니다. 또 같이 한 팀으로 또 패배를 하는 갱스 선포님. 예, 어떻게 마이크 좀. 네, 어떻게 해서 진 것 같나요? 라인전에서 처음에 1렙 때 이득을 봤는데 더 압박했으면 이겼을 네. 것 같아요. 아, 압박을 누가 못한 거예요? 압박을 누가 못한 거죠? 철거님이 평타를 못 치시던데요? 네. 챔피언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분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보겸님 또 승리를 거두신 보겸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실력 차이가 났고요. 아마 철구가 지금 챔프 탓을 하는데 어떤 챔프를 해도 못 이겼을 겁니다. 예, 실력 차이가 아...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오... 네. 네. 그렇게 유리했는데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면은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군장님도 함께 플레이하셨으니까. 이게 룰을 이해하는 머리도 롤에서 필요하거든요. 아... 예, 룰을 너무 모르셔서 저희는 이미 알고 이렇게 조합을 짰는데 네. 네,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퀵뷰 500개 아, 저희가 또 준비한 편말이 있어요. 네, 퀵뷰 500개 보겸님 시청자분들은 무려 500분이 네, 저희가 바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팬분들한테 예, 높게 들고 아. 그렇습니다. 퀵뷰 500개 축하드리겠고요.